내가 찾은 채널 공략은 구루루. 안녕하세요, 구루루입니다. 제가 패치 첫날에 대마시아 가렌덱이 정말 좋을 것 같다고 하는 방법을 제대로 알려드렸는데 진짜 매판 두세 명씩 가도 다 상위권을 갈 정도로 굉장히 사기가 많습니다. 매판 이제 세네 명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가렌이 사기여도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대체할 수 있는 블라디미르 전설을 이용한 덱들을 해볼 겁니다. 자, 우선 타곤 정상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블라디미르 전설 같은 경우는 전설이 체력이 낮으면 낮을수록 아군 체력이 증가를 하다 보니까 연패 운영을 많이 선택을 합니다. 자, 그래서 타곤 정상 맵이랑 굉장히 잘 어울려요. 그러니까 P40까지 연패를 한 다음에 그때부터 반등하는 방법으로 선택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자, 일단 초반 빌드업 같은 경우는 일단 요새, 그러니까 이성 위주로 가거나 이성이 붙지 않는다면 그냥 전부 다 팔아주면서 이자를 봐주고 연패 쪽으로 덱을 구성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서 이제 소나 나왔으면 뽀삐 이성이 붙었잖아요. 사실 여기서 그냥 대마시아 가렌덱 가면 됩니다. 근데 이제 가렌덱은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소나 같은 경우도 제가 포기할 것 같아요. 자, 일단 뽀삐가 잘 나왔고 트레이스하나도 나왔네요. 자, 이게 지금 제가 트레이스하나 잡으면서 뽀삐 4마리 잡은 이유가 있는데, 자, 여기서 갈 수 있는 방법이 3가지 정도가 있어요. 하나는 슈리마, 두 번째는 아펠리오스, 자, 세 번째는 트레이스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전설을 했을 때 갈 수 있는 덱이 3개가 있다.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서 첫 번째 증강은 그냥 수혈을 먹어 주시면 됩니다. 자, 트레이스하나 덱은 이제 리롤 덱이다 보니까 겹치는 사람이 전혀 있으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일단 지금 유닛들은 잘 나왔으니까 다 잡은 다음에 탐색을 먼저 해봐야 됩니다. 아무도 안 가는 것 같아요. 자, 이럴 때 이제 리롤 덱을 선택을 해보는 거예요. 자, 제가 원래는 오늘 아펠리오스 덱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자, 일단 트레이스하나가 겹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이번 판은 그냥 스타 덱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레이스하나 덱 같은 경우에는 뽀삐, 마오카이, 비에고, 트레이스하나, 이렇게 네 마리를 삼성을 찍어요. 이 네 개 중에 세 마리 찍히면 그냥 안 찍힌 거는 갖다 버려도 됩니다. 자, 일단 수혈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 스테이지는 5연패를 할 겁니다. 진짜 이성이 완전 잘 붙는 거 아니면 뽀삐 덱 같은 경우는 이 스테이지를 이기면서 갈 수가 없어요. 최대한 이자를 챙겨주면서 연패 운영이 겹친다면 그때부터 최대한 살살 내줘야 됩니다. 같이 뽀삐 이성이 붙었지만 뽀삐 이성을 내릴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이번 판은 보시면 블라디미르 전설을 듣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블라디는 이제 기본적으로 연패 운영을 많이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살살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필 또 5레벨을 만났네요. 자, 항상 이제 전설이든 뭐든 겹치는 사람이 없는 게 되게 좋아요. 이번 판에 왜 4명이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일단 유닛들은 진짜 정확히 이 4가지만 잡으면서 이 스테이지는 넘어가면 되고요. 자, 이제 아이템 설계를 좀 잘해야 되는데, 자, 이 덱 같은 경우는 이제 중간에 요드를 받을 때 팀으로 받아요. 치유 감소 효과 아이템이 그렇게 크게 필요하진 않습니다. 자, 벨트 조끼가 있지만 태블망을 만들진 않을 거고요. 트리스터나 근본템 같은 경우는 최후의 속삭임, 총검, 그 다음에 주검, 뭐 그런 느낌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프렐류드를 섞지 않기 때문에 박마저를 깎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최후의 속삭임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일단 BF가 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BF를 갖고 와도 좋은데, 자, 그래도 지금 당장에도 최후의 속삭임을 만들 수가 있다 보니까 장갑을 먼저 들고 오겠습니다. 뭐 주검이나 이제 그런 것들이 각이 나오지 않는다면 나중에 그냥 나오는 공템 아무거나 만들어도 상관이 없어요. 3스테이지부터는 어느 정도 피관리를 해주면서 가야 되다 보니까 당장에 필요한 아이템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겹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하고 간다면 유닛들이 잘 나오지 않더라도 결국엔 삼성이 다 찍힐 수밖에 없습니다. 자, 최대한 이런 자리들을 많이 사주면서 넘어가면 되고요. 자, 지금 상대방은 티모가 2성. 자, 티모 덱을 가는 것 같습니다. 티모도 이번에 좀 더 좋아졌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각이 나오면 가야 되는 덱들, 이제 티모 덱이 하나가 포함이 됩니다. 근데 각이 나오지 않아도 가는 덱들이 대마시아예요. 처음에 소나, 가렌, 뽀삐 2성, 자, 이런 게 바로 나오면 그냥 그대로 밀고 나가면 됩니다. 자, 일단은 트리스나가 2성이 붙는 상황인데 이거 지금 붙이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비에고 잡아주면서, 자, 7등이 지금 대마시아 저렇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KL밖에 없어요. 지금 만나면 저희가 이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상태로 만난다면 우리가 질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 상대방은 찬란한 아이템이 하나가 있으니까. 일단 만나진 않았고요.
자, 그러면 지금은 아이템을 줘도 질 것 같습니다. 자, 방템은 마오카이한테 주는 게 좋기 때문에 마오카이를 주시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보시면 뽀삐 2성 들어가고 트리스나 2성 들어갔으면 지금 또 한 마리는 잡았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3스테이지 운영은 어떤 식으로 되느냐. 자, 징크스 같은 거 이제 사수 유닛 한 마리 잡아주면서 자, 그대로 482로를 통해 3성을 다 찍어주시면 됩니다. 자, 잘 안 나온다 싶으면 5레벨 50원을 유지하시면서 돌리면 돼요. 저는 이제 이런 덱을 할 때는 482로를 좀 선호를 하는데, 자, 이게 타곤 정상을 먹었을 때, 그러니까 타곤 정상 맵이 나왔을 때는 5레벨 50킵을 하면서 P40까지 떨어뜨린 다음에 삼성을 찍은 것도 좋습니다. 자, 템이 이렇게 나왔으면 일단 덤블 조끼로 그냥 갈 것 같습니다. 자, 돈을 좀 써볼게요. 나온다 싶으면 더 다 쓸 거예요. 자, 리로를 빨리 돌릴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 덱은 이제 급한 덱이 아니기 때문에 천천히 하시면 돼요. 자, 지금 거의 돌릴 때마다 한 마리씩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그냥 482롤 바닥까지 돈을 다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마오카이 비해구 잡아주고요. 자, 자리가 없다 싶으면 징크스도 버려도 됩니다. 자, 티모 같은 것도 이제 지금 당장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버려주고요. 자, 이거는 그냥 돈 다 써도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뽀삐 삼성 나왔고, 자, 이제 한 번밖에 안 남았죠. 이 정도면은 많이 찾은 편입니다. 여기서부터 다시 돈을 모으느냐, 자, 그건 이제 상황을 좀 지켜보면 돼요. 일단 두 번째 증강을 먼저 보겠습니다. 요새 왕관, 일단 요새를 두 마리 쓰기 때문에 일단 활용은 가능해요. 자, 전투 준비는 별로 필요가 없고 레벨업도 필요가 없습니다. 자, 판도라 아이템이 나쁘지가 않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전투에 관련된 요새 왕관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자, 이러면 이제 당장에 사 요새를 받을 수가 있다 보니까 타릭을 그냥 활용해 주면서, 자, 태블망 미리 만들어놨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템은 항상 끝까지 보면서 티모를 쓰기 때문에 태블망 같은 거는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걸 잘 기억하시면서 가야 됩니다. 자, 요새 상징은 그대로 이제 BF한테 주시면 되고요. 자, BF는 저희가 주검이나 총검이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트리스한테 넣어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태블망이 이제 티모를 쓰니까 막 필수가 아니라고 하는 거지, 자, 이런 식으로 그냥 공짜로 줬으면 써도 상관은 없어요. 자, 어차피 티모를 쓰다가 극후반 갔을 때 조합이 하이머딩거로 바뀝니다. 그럼 이제 하이머딩거를 업그레이드를 할 때 기계폭풍을 안 쓰면 되는 거예요. 자, 마오카이 한 마리 남았고요. 자, 여기서 무조건 50원까지 모으는 게 아닙니다. 유닛이 잘 나온다 싶으면 그때는 돈을 계속 쓰면 돼요. 자, 피가 45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거는 여기서 한 대 더 맞고 타원 정상의 보상을 본 다음에 삼성을 다 찍고 그때부터 센 타이밍을 잡는다. 이게 가장 좋은 그림이에요. 자, 일단 근데 비교적으로 좀 약한 상대를 만나서 여긴 이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별로 안 좋아요. 연패를 쫙 하다가 보상을 보고서 센 타이밍, 그러니까 반등 타이밍을 잡아야 되는데, 자, 이렇게 중간 단계에서 갑자기 약한 상대를 만나버린다면 살짝 운영이 꼬입니다. 자, 일단 지금 저희가 이제 BF랑 벨트가 아이템이 하나씩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걸 처리할 수 있는 아이템을 갖고 와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BF가 앞으로 두 개가 더 필요하다 보니까 그냥 BF를 들고 오도록 하고요. 만약에 BF를 먹지 못했다면 연을 챙겨오면서 그냥 구원을 만들어줬을 거예요. 자, 지금 트리스나 비에고 한 마리씩 나왔죠. 이럴 땐 돈을 계속 써도 돼요. 자, 10원까지 가겠습니다. 비에고도 한 마리 남았죠. 이러면 돈 더 써요 그냥. 자, 징크스 한 마리 잡아놓도록 하고요. 자, 트탑 찍혔습니다. 자, 이러면 요새를 잠깐 내려주면서 티모 들어가면 트리스나 사성을 만들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돈을 50원까지 무조건 모은 게 아니라 나온다 싶으니까 그냥 돈을 바닥까지 또 긁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이제 조합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되는데, 이 조합 같은 경우는 사 요새를 쓰는 경우보다는 사 사수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 버프도 먹었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요새 문장이 나왔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사 요새를 쓰는 겁니다. 자, 일단 보상을 좀 확인해 보니까 챔피언 왕관 나왔습니다. 자, 챔피언 왕관 좋아요. 지금 우리 상황에서, 왜냐면 우리가 요새 지금 상징을 먹으면서 사요새도 받아야 되고 사사수도 받아야 되고 자리가 조금 애매했었는데, 자, 이러면 이제 7레벨 단계에서 사요새에다가 사사수가 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5레벨 조합은 이게 끝이고요. 6레벨 단계에서 징크스가 들어가면 정석 조합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7레벨 8레벨 들어가면 두 자리가 더 비니까 그 자리를 원래 사사수를 쓴다.
자, 이거는 지금 센 타이밍을 잡았기 때문에 그냥 흘러가는 대로 가다가 한 대 맞으면서 보상을 먹고 시너지 다 받을 수 있을 때 레벨업을 한 방에 해줄게요. 그러니까 원래 당장에는 이제 6레벨 찍었을 때 사수나 이제 사요새 둘 중에 하나밖에 못 받다 보니까 뭐 징크스나 타릭을 버리고 이자를 보는 편인데, 자, 이번에는 이제 피 40 이하로 떨어지면 한 번에 두 마리 넣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자가 깨지더라도 들고 있는 겁니다. 자, 템은 이제 지팡이가 나오면서 총검 각이 나오긴 했지만, 자, 총검을 주고 나면 최후의 속삭임이 또 남아요. 템각이 너무나 멀기 때문에 이건 그냥 구인수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구인수가 들어갔을 때는 배치가 조금 중요해져요. 총검이 들어갔을 땐 피흡이 있으니까 좀 이제 안정적으로 갈 수가 있는데, 자, 구인수는 안정적이지가 못합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지금 아이템이 남은 게 장갑이 있습니다. 자, 이러면 이제 삼성이 좀 많다 보니까 도장을 하나 만들어주는 것도 나쁘지가 않을 것 같고, 자, 근데 이제 벨트가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벨트를 처리할 수 있는 아이템부터 갖고 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피흡템이 없으니까 세 번째는 웬만하면 피흡에 관련된 거를 선택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자, 타고난 체력, 일단 아이템이 없는 애들이 체력이 증가하는 거기 때문에 별로 의미는 없을 것 같고, 자, 이거는 제가 망자의 선물 빼고 돌렸는데 망자의 선물을 왜 내비뒀냐면 이번에 챔피언 왕관을 하나 주다 보니까 자, 유닛이 조금 더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효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피해 관련된 게 나왔으면 좋았는데 안 나왔으니까 자, 그냥 망자의 선물 먹어주면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연승해도 좋고 저도 좋고 다 좋습니다. 자, 배치를 지금부터 어떻게 신경을 써야 되냐면 저런 다리우스 같은 거 보이면 다리우스를 따라가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가장 단단한 탱커를 다리우스 앞에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리우스는 이제 한번 이제 챔피언을 잡을 때마다 스킬이 초기화가 되기 때문에 그걸 한번 노려주는 건데, 근데 무슨 상대방이 벌써 바론이 있습니다. 바론에다가 벌써 크산테 있어요. 원래 이제 바론 나오는 타이밍이 보통은 5스테이지는 가야지 나와요. 어? 근데 이겼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보상 먹으면 다음 턴에 타릭 들어가면 될 것 같고, 자, 7레벨, 8레벨 찍은 다음에 이제 사사수 들어가면 될 것 같고요. 자, 8레벨 단계에서 이제 9레벨 갈 수 있으면 가장 좋고, 9레벨을 가지 못할 것 같으면 8렙 단계에서 티모를 대체할 수 있는 딩거를 찾아본다. 자, 그게 조합이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볼 수 있는 부분은 지금 비에고가 삼성이 안 찍혔잖아요. 그래서 이거 비에고를 버리는 것도 생각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근데 여기도 엄청나게 세네요. 이번에 다 5스테이지는 돼야지 나올 덱들이 전부 다 4스테이지 초반에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이제 구원이나 아니면 도장을 만들어준다고 했는데 지금 세나가 있어요. 자, 이거는 그냥 세나를 들고 오겠습니다. 자, 이러면 지금 세나를 들고 왔잖아요. 그럼 이제 그림자 군도도 대체할 수가 있고 사수도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지금 비에고가 8마리 쌓인 게 좀 아깝긴 하지만 그냥 비에고를 버리는 게 더 현명할 것 같습니다. 자, 이러면 그냥 비에고 버리면서 당장에 타링이 들어가고, 자, 7렙 단계에서 사사수가 들어가면서 조합이 그냥 완성이 돼버리네요. 자, 요새 문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줄만한 유닛이 딱히 없어요. 그래서 지금 세나가 가장 좋기 때문에 그냥 세나한테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치를 못 봤을 때는 그냥 이제 감으로 오른쪽 왼쪽을 좀 바꿔주는 게 좋습니다. 다리우스가 아까 전에는 오른쪽에 있었는데 지금 왼쪽으로 오면서 마오카이한테 제대로 걸렸죠. 이러면 이제 풀템 들어간 다리우스가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자, 이래서 배치가 조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혈을 먹었을 때 제가 아까 전에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렸던 부분, 자, 그거는 진짜 무조건 기억을 해야 되고, 자, 그 중에 제가 리롤덱을 포함시킨 이유는 사수가 버프 먹은 것도 있지만 리롤덱 자체가 이 스테이지로 5연패를 하기 때문에 블라디미르 전설이랑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꿀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 자, 이덱을 할 때 그림자 군도 문장도 좋아요. 그래서 비에고 삼성을 찍으면서 그웬 들어가고 세나 들어가고 육그림자 군도를 받는 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요새 문장 먹어도 좋고 사수 문장을 먹어도 좋고 그림자 군도 문장을 먹어도 좋다. 자, 이 덱은 난이도가 굉장히 쉽기 때문에 한 두세 번만 연습해보면 확실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이 정도 찍혔으면 웬만하면 순위 방어는 무조건 해요. 문제는 1, 2등인데 자, 이 덱을 할 때 1, 2등 할 수 있는 조건이 타이머딘과 풀 업글 거기까지는 가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7레벨 단계에서 가장 좋은 거는 제리가 나오는 거고, 자, 제리가 나오지 않는다면 제이스라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7레벨 찍어주면서, 자, 이거는 이제 제이스 한 마리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조합을 완성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7레벨 찍고 돈을 써준 거예요. 만약에 제이스가 그대로 있었다면 그냥 8레벨까지 바로 달렸습니다. 자, 이러면 이제 아이템 같은 경우 구원이 삼성이니까 가장 좋았을 것 같은데 구원이 안 나왔어요.
이제 워목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면 이제 워목 하나 만들어주면서 인피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당장에 센 거는 세나니까 세나한테 주도록 하고요. 이번에 아펠리온스도 버프를 좀 많이 먹었는데 저 스킬을 쓸 때 보시면은 그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졌습니다. 체감이 느껴져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생각할 수 있는 거는 가끔씩 사수도 안 나오고 요새도 안 나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서 7렙 단계에서 하이머딩거가 바로 나왔다. 오요들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오요들을 쓰게 되면은 사수나 요새가 좀 두 마리가 빠져주면서 그 자리에 들어가는 건데 그렇게 되면 이제 뽀삐랑 트리사를 전부 다 사성으로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어요. 아니 무슨 벌써 렉상이 삼성까지 있습니다. 여기가 바론도 빨리 나왔는데 지금 삼성도 잘 찍혔어요. 보통 게임할 때 3코 삼성이 안 나오는 판도 많은데 이번에는 다 엄청 빨리 찍었습니다. 어? 근데 일단 카이스 잡았고요. 확실히 버프된 게 체감이 느껴집니다. 근데 이제 저쪽보다 더 무서운 게 가렌덱이에요. 가렌덱 같은 경우는 후방 갈수록 가렌이 무서운 게 아니라 가렌은 힘이 빠지는데 보조하는 자르반, 럭스 얘네들이 무서운 겁니다. 그 부분들을 잘 체크를 해줘야 될 것 같고 배치도 계속 거기만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가렌이 살짝 왼쪽에 좀 치우쳐 있기 때문에 좀 왼쪽으로 가는 척하다 다시 오른쪽으로 왔습니다. 자, 일단 배치는 좋아요. 자르반한테 당하지 않았으면서 럭스한테 거리가 멀고, 근데 자르반이 궁을 두 번을 썼다. 근데 또 설마 이기나요? 근데 진짜 트리스나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솔직히 똑같이 컸다고 가정하면은 완전 압도적으로 이겼다는 뜻이에요. 그럼 트리스나도 그만큼 완전히 꿀대기 됐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건 지금 우리가 요새 기반이기 때문에 크산테 좋습니다. 그냥 크산테 들고 오면서 타릭이랑 교체하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9레벨까지 간 다음에 6요새까지 가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자, 이 요새가 4요새보다 6요새가 한 두 배는 좋아요. 근데 또 타릭 2성이 붙었네요. 자, 이러면 저희가 또 5연승이니까 타릭 2성이 붙은 시점에서 그냥 타릭 2성을 써주고 그냥 8레벨을 찍으면서 크산테가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워모그는 그냥 체력만 증가를 합니다. 크산테는 스킬을 좀 많이 쓰면 좋으니까 지금은 이제 이성한테 아이템을 주는 것보다는 그냥 크산테한테 아이템을 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요새를 쓸 때 4요새는 중간에 빌드업 단계로만 쓰고 최종 조합을 쓸 때는 요새를 두 개로 내리거나 아니면 6요새를 가거나 둘 중 하나를 많이 씁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요새를 내릴 수가 없어요. 근데 또 레벨업 하니까 졌네요. 자, 여기서 이겼으면 9레벨 가서 6요새를 쓰는 거였는데 하필 졌기 때문에 자, 이건 어쩔 수 없이 8렙 단계에서 돈을 다 써가지고 조합을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판은 이제 배치로 1등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타릭 버릴 거니까 타릭 자리에 넣을 수 있는 유닛 한 마리 잡아주면서 자, 그게 자르반 같은 게 잠깐 들어가면 또 좋아요. 자, 책략가를 받는 거는 근데 솔직히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자르반이 좋아서 쓰는 거고요. 자, 그러면 책략가를 받을 바에는 여기서는 이제 사이온을 쓰는 게 훨씬 좋습니다. 자, 사이온 같은 경우는 시너지를 받지 못하더라도 그냥 단독으로 들어갔을 때 CC기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펠리오스가 딜로스가 생기잖아요. 그게 정말 큰 거예요. 자, 이제 다음 턴에 제이스가 2성이 붙으면 그 제이스를 써버리고 안 붙으면 제리를 쓰면 됩니다. 자, 일단 자운 아이템 확인해 줄게요. 로봇팔. 로봇팔이 별로 지금은 의미가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맹독성 같은 거였으면 무조건 맹독성, 그러니까 제리를 쓰는 건데 로봇팔이기 때문에 제이스가 2성이면 그 제리를 버리고 제이스를 써도 돼요. 근데 지금 이제 또 제이스도 1성이다 보니까 그냥 이제 로봇팔을 쓰는 걸로 가겠습니다. 자, 로봇팔은 캐리형 자원 아이템이기 때문에 제이스나 제리한테 아이템이 들어갔을 때 좋다는 뜻이에요. 자, 쉔도 잘 나오고 있지만 쉔을 쓸 자리가 없다. 자, 제리 2성. 그럼 조합은 여기서 끝났고요. 이제 티모 정도만 하이머딩거로 바꿔주면 끝. 자, 이거 아이템 같은 경우 일단 정의의 손길 선택하면서 세나한테 풀템을 채워줄 수도 있는데 세나는 지금 1성이니까 이거는 블루를 고르면서 차라리 크산테한테 주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크산테도 1성인데 왜 블루를 먹었냐. 자, 블루 먹으면 궁을 바로 쓸 수가 있습니다. 평타 한번 치고 궁이에요. 크산테는 궁을 두 번 쓰는 게 되게 중요해가지고 블루 효율이 되게 좋습니다. 근데 이것도 지금 배치가 안 좋아가지고 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 상대방 딜러한테 좀 멀어지는 게 훨씬 낫습니다.
지금 트리스 하나가 먼저 물리지 않았으면 이겼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게임 아직 몰라요. 자, 지금 5원짜리 쓸 수 있는 자리가 사이언 자리 하나 비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라이즈, 아트록스 이런 거 전부 다 고민을 좀 해봤는데, 자, 지금은 그냥 사이언을 쓰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그냥 아트록스를 쓰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아트록스 같은 경우 죽었을 때 가까운 아군 유닛한테 피읍 효과, 그러니까 흡혈의 검 같은 걸 주는데, 자, 그게 지금은 이제 원거리 딜러 캐리를 쓰다 보니까 아트록스 검을 받을 확률이 좀 적습니다. 자, 그래서 사이언이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하나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자, 트리스한테 구인수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앞라인이 더 단단하면 단단할수록 세집니다. 자, 일단 2등까지는 왔어요. 자, 역시나 남은 상대는 가렌덱이다. 자, 가렌덱은 저희가 배치를 어떻게 할지 좀 예상을 해놨죠. 자, 이거 크산테를 이용해서 가렌을 발로 차는 게 가장 좋아요. 자, 지금 상대방 분명히 아트록스 왼쪽으로 오려고 할 겁니다. 왜냐면 아트록스한테 지금 수원장시티가 들어가 있으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자르반한테 궁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왼쪽에 트리스하를 제외하고 몰아놓도록 하고요. 일단 지금 배치 가렌을 발로 차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은 상태예요. 자, 지금 가렌 아무것도 못하고 죽었습니다. 트리스하가 지금 완전히 프리를 구도가 나왔어요. 계속 배치를 이 정도로 해주면 지금 우리가 1등 할 수 있는 조건이 된 건데, 자, 문제는 지금 상대방이 돈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아쉬운 거는 5코스트 2성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 유닛들이 안 나왔어요. 자, 그럼 이거 그냥 정의의 손길 갖고 오면서 크산테한테 주거나 센한테 주거나 둘 중 하나 가겠습니다. 야, 하이머딩고도 안 나오고요. 그러니까 조금만 후반에 운이 좋았으면 저희 지금 1등 그냥 확정 지었을 것 같아요. 자, 정의의 손길 판단을 잘해야 되는데, 어차피 크산테는 평타 한번 치고 궁을 쓰니까 연운템을 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면 이제 가렌을 발로 찹니다. 근데 이거예요. 제가 노린 게 이겁니다. 이러면 이제 크산테가 두 번째 궁만 쓸 수 있으면 밖으로 차잖아요. 근데 지금 가렌을 발로 찼음에도 불구하고 전에 전투보다 더 어렵게 이기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상대방한테 하이머딩거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딩거 차이가 너무나 심하다. 오, 일단 크산테 2성? 자, 사이온을 좀 버리는 게 좀 아쉽긴 한데 뭐 어쩔 수가 없네요. 자, 한 번 한 번이 중요한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버리고 2성을 붙여주면서, 자, 가렌덱을 잘 봐야 돼요. 가렌을. 오, 일단 눈치챘네요. 뒤로 뺐습니다. 게다가 상대방 럭스 아이템이 보석 컨틀릿이 나왔어요. 자, 그래도 대신에 트리스나가 가렌을 바로 때리니까 구도가 나쁘진 않아요. 자, 자르반. 자르반 궁 못 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전투 보시면 우리가 하이머딩거 한 마리만 나왔으면 방금 이거 무조건 이겼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잘 풀린 가렌덱이랑 비슷하다, 혹은 이긴다. 자, 이거 트레스하 덱이 진짜 좋다는 뜻입니다. 자, 잘 참고해서 이 각도 블라디 전설을 들었을 때 꼭 봐주세요.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